지난달 18일 휴일을 맞아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이곳,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건 함께 생활했던 반려동물입니다. 진짜 또 깼나? 몇 살 때부터 데리고 계셨어요, 고리를? 아기 때? 나한테 피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방 가리는 생각을 안 했어.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었지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잘 이해했는데요. 반려동물들을 위한 애견 장례식장.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을 만큼 이들에게 동물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때 건물 안으로 걸어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 가족처럼 지내던 동물이 죽음을 맞으면서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 온 가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상이 바쁜 자식들을 대신해 위안과 말벗이 되어줬던 친구. 그 역할을 제 자식에게 남기고 먼저 떠나는 반려동물. 그 동물을 위해 치르는 장례 비용이 아깝지 않은 건 동물이 사람에게 줬던 감동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물은 이제 한 줌 재가 됐습니다. 따뜻한 봄날 햇볕 잘 드는 나무에 묻어줄 생각입니다. 반려동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애견인 천만 시대, 국민의 5명 중 1명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분쟁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입하면서 약 11%가 불만이나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동물의 질병인데요. 가족으로 맞아들인 반려동물. 일주일도 안 돼 폐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려동물의 폐사에 숨겨진 비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이건배 씨네 집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5개월 전 분양받은 장모치아와 루루. 처음엔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집에 데리고 나서 하루 그 다음날 혈변하고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이제 변에 이제 피가 묻어나오고 사료를 먹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 토해를 해놨더라고요. 일주일간 계속된 혈변, 강아지를 돌봐주겠다는 판매점.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 뭐 계약서엔 건강하다고 돼 있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지 지금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애가 지금 확인했는데 강아지 눈을 확인하시고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으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지금 병원에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저희가 갔을 때까지 그걸 안 하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부담 못해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요. 네. 선생님 지금 강아지가 결과가 좀 잘못된, 안 좋아진 건 좀 죄송한데요. 좀. 아이고 강아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취업을 해드릴 만한 그런 없어요. 그분들이 가치 없이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때는 진짜 아우 살려놓고 내가 뭐 손해를 보던 어쨌든 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강아지의 병원 진단 결과 병명은 파보바이러스 장염. 회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다행히 2주간의 입원 치료 끝에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판매점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끔찍한 상황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를 치료하면서 든 비용은 약 400만 원.
부부는 진료비를 거부한 판매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는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지금 한 달 동안 마음 아프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뻗어시 그냥 장사하고 있잖아요, 계속.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의 태도. 비단 이건배 씨만 느끼는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소비자 상담센터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는 지난해 2,800여 건. 가장 큰 불만은 동물의 질병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또 다른 곳. 지난치야? 여기요. 병원 치료는 어디까지 받으셨는데요? 병원 치료라는 게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양호한 강아지 인도해야 되는데 판매업자인데 네.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으셨냐고요? 저는 모르죠. 제가 수의사예요.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표자랑 통화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로 답도 없고 근데 찾아왔는데 찾아왔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고 나가시라고요? 피해자시면은 그 네. 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나가셔서 상의하시고 뭐 어차피 대학을 거칠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아 그렇죠. 가면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보시든지. 네, 나가세요. 예, 들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판매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한 인터넷 동물 사이트에 올라온 홍보글을 보고 동물을 입양받았습니다. 그 후 판매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것. 급기야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동물을 구매했던 사람들. 판매점은 다른데 사장은 같았습니다. 처음에 데려올 때 눈곱 같은 게 껴있었는데 물어봤어요. 눈곱 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태어나서 이게 물든 거라고 이제 털갈이를 하면서 다 빠질 거라고 색깔 같은 거. 근데 눈곱 같은 게 알고 보니까 홍역 초기 증상이더라고요. 동물들은 각각 파보바이러스와 홍역, 폐렴 등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모두 구매한 지 보름 만에 벌어진 일. 그중 세 마리는 죽었고 남은 한 마리만 판매점에 치료를 맡긴 상태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든 동물을 보내는 게 마음 아픈 사람들. 더 화가 나는 건 판매점의 태도입니다. 제가 치료했잖아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강아지야 괜찮냐 이런 말로도 한번 해줬으면은 저희가 어떤 비용을 돈 들어가면 그런 게 전혀 아깝고 그것도 없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구매했더라도 계약서가 조금 다릅니다. 보상금 5만 원을 내지 않으면 동물이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해도 환불이나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것. 또 보상금을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특약 사항을 보면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픈 강아지를 판매점에 맡겨봤지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은 강아지들. 피해자들은 판매점 사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2만 좀 이렇게 도매로 분양하는 업체고 다른 데 가보시면 같은 예를 들어 말티즈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다른 데 같은 경우 4, 50만 원, 50만 원 하는 거 저희는 2, 30만 원 분양해요. 예. 2, 30만 원, 3, 40만 원. 바이러스가 좀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이런 동시다가 좀 이렇게 생겼던 이 이렇게 같이 뭉쳐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희도 솔직히 억울하죠. 근데 저희도 강아지를 경매장이나 이런 데서 강아지를 뛰어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잠복기의 질병 같은 경우 저희도 잘 몰라요. 저희가 그걸 떠안고 그냥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동물을 경매장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그렇다면 다른 반려동물 판매점들은 어떨까? 어디에서 동물을 데려오는지 서울에 있는 반려동물 판매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도 가능성이 들어가는데 가장 왜냐면 경매된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번호가 체크가 됩니다. 그럼 여기 경매장에서 보내는 거 있어요? 경매장에서 근데 경매장에서 온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정집단한테 경매장에서 와요. 왜냐면 그게 첫째는 경매장에서 그게 나오는 경우 통으로는 10개월 발정하면 겸일 붙인 두 달 기간 그럼 1년이 넘게 저까지 되었는데 1년 넘게 기간이잖아요. 그럼 1년에 팔면 3, 4마리를 파는 게 정상이지.
근데 하루에 두세 마리 어떻게 팔까? 그게 경매장이라고 있어요. 강아지 경매하는 데. 강남에 리테일하는 데서 다 경매장에 와가지고 경매계를 사요. 일반 가정이나 생산 농장에서 데려오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경매장이라고 합니다. 한때 애견 생산업장을 운영하며 경매장과 거래했다는 박운선 씨. 농장에서 직배송이 되지 않으면 다 경매장 통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다른 루트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근데 그게 이제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번식자는 번식자대로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하고 그 이제 구매자는 구매자대로 이제 회원을 가입해서 그 회원들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반려동물 경매장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상황. 경매 관계자들에 의하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20여 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중 경기도에 있는 한 반려동물 경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경매가 있는 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는데요. 동물을 팔러 온 생산자들과 그 동물을 구입하러 온 중간 상인들이 모이는 곳. 이 경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파는 것보다 경매장에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게? 직접 많이 못 파니까. 취재 당시 거래되는 동물의 평균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모두 현금으로 거래됩니다. 이처럼 생산 농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경매장을 통해 반려동물 판매점을 거쳐 가정집에 분양되는데요. 이번엔 충청도에 있는 한 경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강아지를 비롯해 고양이도 거래되는 이곳. 품종과 나이, 건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경매사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어린 원령일수록 면역력이 약해 병이 걸리기 쉬운 동물들. 경매장에선 어떻게 거래될까? 뭐 사는 사람들이 뭐 병원에다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사람은 못 마시면 내 거는 감기 걸려가지고 한 값도 지금 못 받았잖아. 손을 떨어진 그건. 근데 애는 참실하잖아. 차가 있어서 그게 이게 손을 떨어져서 차가는 이유가 작년에는 그 약 처리를 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체력만 충실하면은 자기네가 어떻게 약 처리를 하면은 멀쩡하게 그 병품으로 나중에 저 집에 제가 팔아서 있어. 그러니까 얼른 사가지. 포함해. 그 있으면 봤으면.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거 다시 다 그거에 돌아오거든. 왜 그 사람들은 강아지가 필급 C급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판매할 자리가 시장이 좁아. 그럼 또 경매장으로 가. 질병에 걸린 동물도 팔려나가는 게 현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수컷이 상당히 관리를 잘 되었어요. 이거는 두 달 넘은 것 같은데 그것도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청도 하나 거예요. 안에 저 아무튼 21만. 경매를 위해 단상에 올라오는 고양이들. 그중엔 한 손에 쥘 만큼 몸집이 작은 고양이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 동물들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까? 40일 안 되는 애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쬐끔한 거. 그런 거는 병이 잘 걸릴까요? 위험해요. 한 동물보호단체가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반려동물의 원령을 확인해봤습니다. 경매장에서 견종이 다른 강아지 4마리를 구입해 동물병원에 확인을 부탁했던 것. 4마리의 강아지 중 2마리는 크기도 작고 건강에 문제를 보였다고 합니다. 동물병원으로 그 매입한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해 봤을 때 지금 2개월은 커녕 4주 그리고 제일 많이 경과된 애가 5주에서 6주 정도 그리고 한 녀석 같은 경우는 설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 녀석은 피부병이 심해서
매입하자마자 안정된 후에 바로 털을 미용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아지들의 건강은 어떨까? 지난해 11월 말 경매장에서 온 강아지들을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강아지들의 원령을 살펴보면 시추는 5주, 스피치는 4주, 푸들도 4주, 코코스페니얼은 6주였습니다. 네 마리의 강아지 모두 한 달을 갓 넘긴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요 아이가 구토설사가 있었어요. 그냥 구토설사가 있고 고개도 좀 작잖아요. 지금 저희 병원에 온 지 이제 3주 가까이 되니까 그때 10명으로 계산하면 지금 대략 한 7주 정도 된 거거든요. 실제 뭐 관리가 잘 안 된 아이들이 경매장이나 또는 뭐 직장에서 전염성 질환을 감염된 상태에서 분양이 뭐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 충분히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는 생후 2개월이 지나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짜 아기다. 이가 다 나기는 했는데요. 앞니가 이제 다 났고 손건이들이 나긴 했는데 이렇게 봐도 제가 봤을 때 한 달 반이에요. 두 달은 아니야. 잠깐만 미안. 보름 전 반려동물 판매점에서 분양받은 페르시안 고양이. 뼈, 그다음 여기가 피부, 안에 그러니까 정말 정말 작아요. 진짜 작고. 구입 당시 생후 두 달 됐다고 했던 고양이, 그런데 몸무게는 생후 한 달 된 수준입니다. 샵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장난도 치고 손도 깨물고 그랬는데 집에 온 순간부터 오줌? 한번 소변 한번 보더니 그 뒤로부터는 움직이지도 않고 뭐 먹지도 않고 물 마시지도 않고. 문제가 된 건 고양이의 1차 예방접종. 보통 두 달 혹은 한 달 반 이후에 접종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엄마 모유에서 이행항체를 받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항체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보통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일찍 떨어져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고 미숙한 경우가 훨씬 많죠. 왜 어린 동물을 판매한 것인지 동물 판매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못 먹게 애가 맨 처음에 우리 집에 왔고 못 먹고 그러고 있던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애를 저희가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팔 때는 그랬고 내가 내 집은 새끼 안 왔기 때문에 다른 새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뭐라는 거야. 이거 직접 보면 그냥만 좀 이렇게 있어만 이야기를 잘 하지도 않아. 일부 경매장에선 생후 2개월이 안 된 동물도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판매 원령 준수에 대해 경매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사장님들 피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우리 농장들이 2개월령에 대한 강아지를 팔아내는 생각을 다 우리들 교육시켜서 다 알아요. 저희도 전문가지만 출하한 농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이게 얼마 기간이 얼마냐 하면 이것은 뭐 55일짜리인가 60일짜리 얘기를 하는데 자복한데 네. 자복한데 강아지를 딱 놓고 전문가 뭐 수의사 선생님들 그거 뭐 2개월 3개월 기다린다면 판단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꼭 아셔야 될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강아지를 놓고 나이나 어떤 연령을 맞추는 기준점 그다음에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경기도의 또 다른 애견 경매장. 이곳은 야외에서도 경매가 벌어집니다. 나이 많은 동물들을 거래하는 모습. 일명 폐견 경매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생산 농장에서 새끼를 낳던 모견들. 늙고 병들은 개들만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동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현재 경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일반 상품 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경매업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로 경매장은 지자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매라고 그러지 말라고 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 도소매라는 걸 판매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가는 거지. 회원들이. 일반으로 사도금 내고 목표만 경매를 한 건 뭐냐. 경매든 도소매든 아무거나 일반 사표에다가 목표만 축산법상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개를 축산업에 이용하는 이런 중간 소비자인 이른바 펫샵 같은
판매업자에게 알선하는 영업이 일종의 경매업이라고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아주 명확하게 동물 경매업은 동물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장에 오기 전 반려동물들의 생활은 어떨까? 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근의 생산농장을 찾아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코를 찌른 악취와 함께 수많은 개들이 목격됩니다. 푸들, 말티즈 같은 반려동물들이 대여섯 마리씩 무리지어 살고 있는 사육장. 냄새. 이게 무게인데. 무게야. 무게인데. 여기서 사육되는 개들은 200여 마리. 이들이 낳은 새끼를 경매장에 내다 파는 게 농장의 주 수입원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생산업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이에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와서 특히 시청에서 와서 처가하라면 처가해야 돼요. 정화도 하는데 3천만 원씩 드리면 어떤 헐처럼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허가를 못 내니까 반식을 못 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지막으로 집계한 전국 반려동물 판매점은 약 2천 곳이지만 생산장은 49곳뿐. 불법 생산 농장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사육장. 빛이나 환기가 잘 되지 못하는가 하면 아예 캄캄한 곳도 있습니다. 일명 뜬장이라고 해서 동물의 분뇨가 떨어지게 만든 사육장.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생산 농장들. 한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그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추산으로는 번식업장이 최소 3, 4천 개로 보는데 동물 마릿수가 많을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식 축산 방식처럼 점점 수가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곳은 700마리 정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700마리를 관리하는 인원은 3, 4명밖에 안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동물을 많이 낳아야 수입이 생기는 생산농장. 모견들은 1년에 두 번씩 5년에서 7년간을 교배와 임신, 출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유선이 늘어지고 건강에도 이상을 보입니다. 그 철장에 한번 갇히면은 밥 먹고 발정하면 교배하고 교배해서 새끼 배갖고 새끼 낳으면은 또 한 달 동안 전맥에다가 강제로 준순에 뺏겨가지고 강아지는 팔려나가고 그 아이는 또 발정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정 오면 또 교배시켜가지고 또 새끼 내고 이게 반복이죠. 근데 한 마리가 그 케이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최하가 6, 7년이고 많으면 10년이라는 얘기예요. 생산농장에서 만난 주인들에 의하면 모견의 임신 성공률은 약 50%.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약을 사용할 때도 있고 심지어 생산농장 안에서 제왕절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잘못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많은 수의 자기연을 수유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좋은 사료를 급여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결론은 뭐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간의 이상이라든가 심장병 또는 종양화될 수 있는 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견을 비롯해 어린 동물들도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생산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동물 생산업 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거는 현재 없어요. 그 번식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은 아, 본 적 없으세요? 저희가 뭐 파악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이 동물 방법 위반으로는 단속을 못 하나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그 제가 방역
지금 AI 상황 같이 저희가 방역 업무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불법 생산 농장은 보호구역에까지 침투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의 한 사적지. 그 인근 지역에 반려동물 생산 농장이 있습니다. 개들을 관리하는 사육장 다섯 동을 지어놓고 출산하는 강아지들을 경매장에 내다 판다는 주인. 벌써 20년 동안이나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여기가 금정산성 근처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금정산성이 아니고 근처가 아니고 이 지역이 금정산성 아닙니까? 문화재 보존구역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번식업하시게 되신 거예요? 거기에서 100m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여기 거리하고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 사유지에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이거를 하고 있대. 이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뭐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20년 가까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역사문화 환경보존구역. 이 구역에 생산농장을 운영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부용 환경보존이기 때문에 뭐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저희 쪽에 행정부 허가가 들어와야 되고 차구역이라면 그 허용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준 범위 내면 저희 쪽에 올라오지 않고 시도에서 기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신고 뭐 정확하게 나라에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정확하게 뭐 농림부에 대고 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금정구청도 다녀와 봤고요. 모르지를 안 하는데요. 신고가 우선은 안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불법인 거는 아시죠? 네, 신고가 안 되면 불법이겠죠. 당연히 그 불법이죠. 부산 시민의 식수관리를 위해 설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이곳에도 반려동물 생산농장이 있습니다. 인근 창고에는 개들의 먹이가 보관된 상태. 주인이 하루 한 번씩 찾아와 먹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 사육은 금지된 지역. 하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생산 농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미신고 미등록자에 대해서 벌금까지 부과된 예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네. 이런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하고 경매장도 성행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못한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업무를 뭐 해태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반려동물에 관한 업무 영역이 워낙 넓어지고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기에 조금 소홀했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실제 집행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전에 듣고 하고는 있는데 뭐 네,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또 워낙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관심도도 지금 뭐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다 보니까 산에서 생물인데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강아지를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폐사한 부분 100% 200마리, 300마리를 판매를 하는데 200마리, 300마리가 다 이상없이 나가야만이 문제가 안 되고 거기에서 몇 마리씩 폐사하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 네.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사람도. 근데 많은 수량에 비해서 퍼센티지 그걸 놓고 말해 전체 대다수가 거기에 폐사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해버리면 모든 국민이 인식할 때 센터에서 강아지를 경매해 주던 강아지를 사면 내 강아지는 다 죽는가? 그리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죠. 제가 안고 있는 이 강아지는 지난해 11월 경매장에서 구입했던 동물입니다. 당시 원령은 생후 4주. 어미젖을 다 먹지도 못하고 경매장에 나선 것인데요. 동물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생명에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되찾은 강아지는 지금 자신과 함께할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두 달을 채우지 못한 채 거래되는 유통구조 때문에 어린 동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번식장의 환경 역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인데요. 이런 불법 생산업이 도심 한복판에도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서울에서 운영되는 한 고양이 판매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고양이 분양업체. 요새 인기 있는 건 표범을 닮은 벵갈 고양이. 오프라인 판매점이 있어 직접 찾아가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점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서울 한복판. 가정집들이 있는 한 주택 상가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입구 계단에 설치된 방향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인과 사전에 통화를 하고 방문 시간을 맞춘 뒤에야 찾아갈 수 있는 고양이 판매점. 계장컵에 블루스 분갈아서 되게 잘 흘리셨네요. 그때는 이장이 아니고 저 계장장이었는데 쉬었어요. 지금 번식장이에요. 이 냄새 음인데요? 우두머리가 냄새가 나요. 아니 주민분한테 뭐 혼날까봐. 어? 지금 보시면 밖에서 냄새 안 나잖아. 또 집에 있는데 또 주민들이 항의하면 또 괜히. 안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 제가 넘어와 장사한 지가 지금 7년 좀 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지가 지금 한 3년 됐어요.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건 생후 한 달 된 벵갈 고양이. 이렇게 눈이나 무슨 동시만 이렇게 좀 띄엄띄엄해서 좀 이쁜 구성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가지고 저는 이제 안 물고 되고요. 색깔이 살짝 이번 이제 한우씩 손님들 정도 수준 나오면 고양이들의 분양 가격은 1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 희귀하고 비싼 고양이들만 골라 집중 번식하고 있는데 이 안에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육장 바닥에서 묽은 변을 보고 있는 고양이. 한눈에 봐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예. 해봐도 처분할 게 없어요. 제가 영업정지까지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다가가긴 했는데 바로 영업정지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제일 최대한 것 중에 하나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그 법률에 정한 그 감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법은 있지만 정책도 없고 또 행정도 없고 감독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2천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본. 일본도 한국처럼 경매장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유통됩니다. 사이타마현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한국 제작진의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경매가 있는 수요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과 강아지로 북적입니다. 경매에 나서려면 모든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장 직원의 육안 검사를 거쳐 수의사 3명이 심장과 슬개골, 눈을 검사합니다. 건강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으면 경매에 나설 수 없습니다. 건강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일본 법정 판매 원령인 생후 46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매를 한다거나 46인치 고래 30인치 때문에 46인치 80인치 때문에 한나잖아요. 그거 각인 사기하고 그러 보리스까지 와갔나거든. 그래 주민들이가 이제 46인치 브리다 산을 마무리 하면이 문신을 체크しますよ. 개노노 비구에요. 미마세요. 복고노 조타요. 미마세요. 그래서 기니치모 46인치라けど 본토니 46인치에 가까이인가 체크해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은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매업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등록해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동물 취급 책임자 연수 수료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가 나이도 가인이 안 나래 나이 때 사태 됐어요. 네. 나를 도끼는 제출해 주시고 있는데.
특별한 지자체의 단속 없이도 법정 기준이 준수되는 일본의 경매장. 초도 46인지 싫어하는 사람들에 있대 싫어하는 사람들 ところ 売ると という後の フォローとかが 大変だったりするんで. 드디어 시작되는 경매 현장. 모든 사람들이 강아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표까지 띄워놓습니다. 낙찰가가 결정되고 강아지는 구매자에게 인도되는데 이때 개인 수의사까지 대동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이 경매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누나, 접수기 미래 사람까지도 누나, 그곳에서 미래나이けど 누나 사람까지 접수기 미래도 모르겠어요. 2012년 개정된 일본 동물애호법에 따르면 법정 판매 원령은 56일, 앞으로 이 원령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더 건강한 반려동물을 위해 광견병 주사와 마이크로칩까지 내장하는 경매장. 일본의 동물 등록제는 2012년 현재 81.3%. 이 과정을 통해 동물의 유통 경로는 물론 개체 수까지 관리된다고 합니다. 일본 치바현. 반려동물 생산 농장의 환경은 어떤지 100여 마리의 동물을 관리하는 게이코 씨의 사육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취재진에게 먼저 소개하는 건 생산 농장 새 식구가 된 어린 동물들. 동물의 출생일을 일일이 적어놓는 건 날수에 따라 관리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법정 판매 원령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동물이 매달 30여 마리. 어제 태어났다. 하루가 다르게 태어나고 자라는 어린 동물들. 지금은 어미의 젖을 먹으며 면역성과 정서를 나누는 시기. 어미와 떨어지는데도 나름의 체계가 있습니다. 태고 30일까지 ずっと 1日 중 24시간 아빠와 一緒になります. 네. 데 30일이 過ぎたら 昼間だけ 外の 윈도우 게이지. 데 夜は 一緒. 데 40일 過ぎから 徐々に 話していきます. 데 60일에 引き渡せるようにですね. 네. 어린 동물을 키우려면 어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출산에도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歳まで。はい。で、5歳までは回数は関係ない。関係ないですね。はい、あの、かけてもできる時もあればできない時もあるので、あの、年齢で切っています。で、5歳になったら、あの、あげもらってもらう里親と言って、あの、好きな人に差し上げてます。 동물의 출산과 비만, 성장기에 따라 각기 다른 사료를 챙기는 게이코 씨.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건강.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신뢰를 지켜야만 생산 농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도 현재 한국과 같은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이 법을 준수하고 동물을 보호하며 변화를 시도한 지 3년째. 동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生き物を大切にして、流通に乗せてるんだっていう姿勢を出さないと、やっぱこれはあの国の力だとか、そういったことじゃなくて、一般の愛犬家、犬を飼おうとする人たちの許しが得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人たちが、ああ、こういう環境でこういう努力をして育てた子なんだから、自分たちも可愛がってやろうっていう、そこがビジネスになるわけだから。 한 해 두 자릿씩 급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장. 일본처럼 질적인 향상을 꾀하려면 불법 생산 농장에 대한 신고 양성화, 경매장 규제 마련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매장이라든가 그 외에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도 물론 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도 해야 되겠지만 뭐 불법 영업이든 동물에게 뭔가 어떤 동물이나 소비자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과 처벌 조항을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유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미진한 상황. 동물 학대의 그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고요. 동물 번식업이나 또는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매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분명하게 그 규제되고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모든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법 자체가 법을 만든다는 그 준수를 해야 따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고 나 정부에서는 뭐 등록하고 신고하고 축사를 내라고 막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90% 이상이 안 돼 있어요. 이 법의 존재 가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내고 한번 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90%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부부터 제도적인 가치를 풀어줘야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생산 농장의 환경이 모두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말티즈 견종만 전문적으로 키우는 이곳. 동물들을 위한 운동장에 전용 주택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물들과 함께해온 최정혜 씨.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뭐 전세도 다녀보고 뭐 전원주택 단지도 있어보고 별데 다 있어봤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찾고 찾은 곳이 강아지 보금자리가 이 산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와서 애들이 마음대로 뛰고 그래서 아마 사람의 정원보다 강아지 운동장이 더 커요. 한 마리 한 마리 자기 손으로 받아 키운 동물들 그래서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100마리가 넘는 동물,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녀의 눈엔 동물의 성격까지 보입니다. 모견들의 출산은 6살까지. 남은 생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좋은 환경이 동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11년 개 사육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했지만 생산업 신고는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육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전에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 브리더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사 쪽의 기준을 맞추게 되면 오폐수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애견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는 기준이 없으니까 또 허가라든지 그 인가를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현재 돼 있어요. 생산농장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농가. 셔틀랜드 쉽독 30여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지난해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살살살살 아파. 건축법과 뭐 환경과에 또 잘 뭐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여기다가 뭐 상하수도 시설을 뭘 설치를 하자니 뭐 건축법상 뭐가 또 안 되고 또 그거를 안 하고 하자니 또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이 또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막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셔틀랜드 섬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개들. 운동량은 많지만 발바닥이 부드러워 법정 규정으로는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이렇게 생활 뛰어놀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패드 발바닥이 이제 다 이제 벗겨지거나 이제 이 털들이 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콘크리트 위에 또 저는 또 이제 얘네들이 뛰어놀기 적합하게끔 또 뭔가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좀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규정에 따른 시설 마련이 중요한 데 비해 해외는 반려동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업은 신고를, 판매업은 등록을 하게 돼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모두 허가제이며 법을 위반할 경우 영구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는 거랑 동물을 구입하는 건 똑같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동물보호법이든 다른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든 이 동물 판매나 동물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규정들을 더욱더 강하게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가장 친숙한 반려동물.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깜짝이에요. 악명 여러분 악명. 15만. 나 10만. 동물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육우리에 갇혀 임신과 출산만을 강요받는 모견들. 그들의 삶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2014년 대한민국. 반려동물을 위한 법과 제도, 인식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불법 생산업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10만여 마리. 무차별적인 생산을 억제하는 게 유기동물을 막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일부 생산업장에선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을 강요받는 모견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태어난 동물들이 가정집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